네, 지난 시간에 출연하셔서 또 한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해서 위드 코로나를 보셨는데요. 네. 역시나 좀 지금 며칠 지났지만 여전히 뭐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혜나 어떤 유익성은요. 좀 그치, 들어볼까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엄밀히 따지면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뭘 사야 될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하루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주말에도 이게 뭐 좋은 뉴스보다는 좀 안 좋은 뉴스들만 네.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뭐 손실 없는 투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에서 본다라면 저는 지금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번에 그 오미크론 이슈가 그냥 뭐냥 뭐 변종이고 좀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시장에서는 다시 제압할 수 있다. 백신도 나오고 네. 또 이게 중증 이상으로 가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인식이 정말 일주일 안에 나온다라면 네. 결국엔 거리두기 완화는 대세다. 이걸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각 유럽, 오스트레일리아가 락다운을 먼저 좀 시작을 네, 했고, 봉쇄조치를 시작을 했고,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이라든지 특히 북미에서 다시 한번 락다운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것인데, 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만약에 확인된다라면, 뭐 이들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세주로 다시 전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있어서 먼저 주가가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줄줄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 본다라면 뭐 몇몇 섹터, 몇몇 종목군들은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조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손절가를 지난주에도 한번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을 매수하나 지금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라면 이들 종목군들을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출연하실 때는 항공 쪽을 조금 더 보셨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쪽 종목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네, 오늘도 뭐 항공도 있고 뭐 면세점 여행도 있고 뭐 쇼핑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있는데 네. 저는 일단은 여행 관련된 섹터 중에서 좀 조정이 많이 나왔던 카지노주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강원랜드를 좀 선정을 좀 해 봤는데요. 네. 어찌 되었든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의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이 매출을 늘릴 수가 있고 3분기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줬고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이제 겨울이 어떻게 보면은 강원랜드가 하이원 리조트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있어서 네. 레저 수요를 좀 더 늘어나는 레저 수요를 매출로 실적으로 견인시킬 수 있는 하나의 호기가 지금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어쨌든 외국인 카지노는 아직까지는 이제 입국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내국인 카지노 중심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최근 수급 자체는 다 좋진 않아요. 여행 관련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외국인 기관 매수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수급이라는 거는 한번 타이밍만 나오면 전환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가 매도가 나오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전체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한 번만 주식이 반등을 보여주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손절매성 매도가 나올 거고 네.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현재가 충분히 매수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네. 어쨌든 한번 대응을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목표가는 한 2만 5천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2만 1,500 원 어찌되었든 지금 저점이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 수준에서 한 5%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좀 손절을 하고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늘 뭐 투자라는 개념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되는데 특히 요즘 시기는 그러다 보니까 11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